오. 오, 쓸만한데? 야, 소정이 노래 엄청 잘하네. 오늘은 긴 말 않고 그냥 그동안 3D 프린터로 뭐하고 놀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3D 프린터가 바뀔 텐데요. 갑자기 프린터를 왜 바꾸게 되었는지는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는 출시가 늦었었죠. 이걸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직접 뽑아봤습니다. 직접 구입하기 힘든 것들은 이렇게 뽑아서 미리 체험해보고 하면 리뷰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좋겠더라고요. 원래 맥세이프 주변으로 작은 나사를 끼워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끼워보니까 사이즈가 정말로 타이트하게 잘 맞더라고요. 따로 고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니부터 프로 맥스까지 잘 거치되고요. 가로, 세로 편하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인필 20%로 설정해서 좀 가벼운 감이 있는데 다음에 하면 좀 더 무겁게 내부를 더 채우던지 아니면 하단부에 무게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속을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거치대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데 이게 원두를 쓸 만큼 덜고 다시 돌돌 말아서 붙여두고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원두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제품을 프린트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좀 어려웠던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물이 나중에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립된 상태로 출력을 해야 돼서 뭐 조금이라도 프린트 설정이 안 맞으면 움직이지 않거나 서로 붙은 채로 출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프린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디스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이런저런 제품들이 좀 많아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배터리 찾는 것도 일이고 또 한번 뜯어두면 박스에 다 쏟아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좀 난리도 아니었는데 AA, AAA,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타입은 이제 여기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 쓰고 있어요. 이건 리안카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테슬라를 집에서 충전할 때 완속 충전기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댑터는 테슬라에 물려서 누가 뺄 수가 없는데 어댑터 뒤에 충전구 부분은 누구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 넣어주면 제가 테슬라에서 분리할 때까지는 충전기도 분리를 못하게 완전 잠겨버립니다.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완전 어이가 없는데 닌자5에서 녹화되는 SSD를 담아주는 케이스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캐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닌자5에 맞게 나오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채로 쓰고 있었거든요. 완전 SSD 크기에 딱 맞게 출력해서 오히려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속이 완전 시원해요. 이건 3D 프린터 써보니까 필요해서 출력을 한 건데요. 의외로 출력물 조립할 때 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측정기를 출력해서 필요한 거 찾을 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연습으로도 많이 뽑아보고 요새 직접 쓰려고 만든 건 뭐 이 정도가 있어요. 앞으로도 종종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중간에 출력하는 장면에서 프린터가 바뀐 거 보셨나요? 제가 엔더5 업그레이드 영상을 올리면서 배드 수평이 안 맞아서 고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덕유항공에서 이 엔더3 프로K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보니까 엔더5의 경우는 배드를 뒷부분만 잡아주고 이게 또 수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쪽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자꾸 출력물이 이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엔더3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배드가 앞뒤로, 그러니까 Y축만 이동을 하고 익스트루더가 X축, Z축 이동을 하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써보니까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수평이에요. 수평이 안 맞으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출력물이 중간에 이탈하거나 레이어가 안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엔더 5 뭐 숫자도 높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무조건 엔더 3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조적인 장점도 있지만 이게 대박이에요. BL 터치라고 익스트루더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센서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걸 별도로 구입해서 장착할 수가 있는데 직접 납땜까지 해야 돼서 개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착되어 있는 엔더3 프로 K 버전을 구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매번 출력할 때마다 배드에서 16군데 레벨링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줘요. 원래 매번 출력 끝나고 새로 할 때마다 뭐 A4 용지 한 장 넣고 레벨 맞추는 게 진짜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계속 이어서 출력 명령만 내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엔더5와 엔더3를 같이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BL터치 달려있는 엔더3 프로K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몰라서 돈을 날렸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출력해서 사용한다는 게 진짜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출력 세팅만 잤는데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슬슬 원하는 구조물들을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팁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괜찮은 출력물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까만색으로 했어야 됐어. 여러분, 하얀 필라멘트 쓰지 마세요. 까만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까만색이 진리야.